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평화산업, 펄어비스, SK바이오사이언스, 위메이드, 제넥신, 그리고 HLB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 파인테크닉스, 이녹스 첨단소재, 펄어비스, SKC, 원익P&E, 사마알미늄, 카카오게임즈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BH, OCI, 하나기술, 파인테크닉스 역시 들어있고요. 에코프로, 한국BNC, 사마알미늄까지 선정했습니다. MTN입니다. HLB 생명과학, 제이콘텐트리, 원익P&E, SKC, SK바이오사이언스, 인텔리안테크까지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그 많은 그 TV들이 얘기했었던 오늘 관심이 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에 진입을 앞두고 있죠. 임상 3상에 들어간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은 신풍제약이라든지 MG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종목들이죠. 왜냐하면 신풍제약도 임상 3상에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신풍제약 2상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풍제약 같은 경우 3상까지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 것들이고요. MG켄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2상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3상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말라리아 치료제 기반의 이제 치료제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범용적으로 쓰이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그 이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치료제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신약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백신까지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본업에 있어서도 워낙 충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또 후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몰빵을 하신다라든지 이런 건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 저도 그렇고요. 그걸 개발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진 않거든요. 예. 이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분산 투자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일정 부분 내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되면 내가 소위 대박이 날 것이야 라고 접근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주가 더욱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임상주로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짚어주셨는데 본업도 그렇지만 치료제 쪽에서도 조금 기다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돼서 유입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오늘장에서 4%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31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보죠. 두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요. 예. 같이 한번 펄어비스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펄어비스가 최근에 이제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 신작 게임의 기대감, 뭐 도깨비라는 게임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당히 재밌다라고 하네요. 저는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빠지는 이유는 이제 중국 규제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이제 학생들의 그 교육을 좀 억제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뭐 그런 의견들 이런 것들을 해서 게임을 좀 억제한다라는 건데 우리 아들한테 좀 빨리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이런 거 적용도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농담삼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 그들의 이제 해당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18세 미만 미성년자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우리나라 주력 제품이 이제 청소년 불가 제품입니다. 소위 청불 제품인데 그렇다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셧다운
사원을 드디어 해제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 예. 우리나라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청불 부분에 대한다면 너무 낙폭이 과대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저점을 좀 잡아가는 노력들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좋고 다운로드 수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잘 잡아가는 것도 이번 기회에 오히려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중국에서 매출이 워낙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국에서 매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6%대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지금 2.5% 정도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저점을 잡아가는 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긍정적인 의견으로 보시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또 희한하게 펄어비스 게임 쪽은 기관에서 수급이 또 붙어지고 네. 있네요. 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봅니다. 마지막 종목은 SKC인데요. 일단 뭐 루머에 의해서 어제 조금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회사에서 강력하게 부인을 함에 따라서 오늘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주 SK와 합병설이 어제 이제 돌면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각 그 계열사들이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독자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다시 재차 반등세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이 그 규칙이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SKC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어떤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SK그룹이 회사를 그 그룹을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현재 지금 SK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 몇몇 회사들을 서로 이렇게 뭐 조직을 이제 개편하고 그다음에 SK 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를 분사하고 뭐 여러 가지 SK 그 이제 2차 전지 쪽도 예. 이제 회사를 좀 나누게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좀 얘기들이 좀 퍼진 것 같은데 어쨌든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SK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반사 이익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또 2차 전지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회사 주식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에서 적극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6%대 급등력 계속해서 가져가네요. 15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인 지금 뭐 장비주, 소재, 뭐 공정 이런 부분들이 네. 다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동박 쪽에 의해서 알루미늄 쪽은 아직은 덜 올라왔다. 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정말 많이 급등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면 근데 좋을까요? 우리가 알루미늄 박에 대한 부분들, 동박에서 알루미늄 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쉽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대감으로 올라 주식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하나의 소재로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지 이게 모든 것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휴대폰을 제가 이것을 쓰고 있다가 폴더블폰 예. 휴대폰으로 바꾸게 되면 이걸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업이 동박을 쓰다가 알루미늄 박을 쓰게 된다면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투자자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과도한 지금 집중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주 정도로 좀 보시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도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